문단에 가서 이거 들고 가면 되지. 어떻게 너무 잘생겼다. 네, 아저씨. 시드기 뭐야? 네, 이게 땀이야. 땀인 척 아닌 척 할 수 있잖아. 내가 된다. 양말 양말. 걸리실 것 같습니다. 영국은 너무 잘해. 영국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달고 짜고 단짠 단짠. 여기? 여기 와. 어! 17번 여기 오네.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17번을 타고 런던 브릿지, 리버풀, 모뉴먼트, 캐논 스트리트, 세인트 폴 캐티드럴. 어디를 가고 있죠? 지금 런던 브릿지를 가고 있습니다. 17 to London Bridge. And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여기가 위쪽 버스 탔어요.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고 완전 약간 이렇게 누워서 선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런던 브릿지에서 내리고 바로 버로우 마켓을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는 사 먹고 싶다. 물어보자. 스키스 미, what is black pudding? Black pudding is a blood sausage. It's a sausage. It's a blood sausage. It's a blood from the pork. Yeah. Deep fried. Oh, so is it kind of like Scotland cuisine? Where is it from? Yeah. English. English? It's just London. English? Yeah. From London? People think it's from Scotland because it's Scotch. No, it's not. Scotch is... Scotching is the method of putting the pork around the egg. It's called Scotching.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Scotland at all. Oh. Many people think that are Scottish eggs. Yeah. It's up to you. 선지? 선지 갑니까? Black pudding. We have a meal deal with the black pudding. Yeah? Remember that guy told us in the car and once you were sleeping. Ah, ah, ah. What is this? This is what we ate in Russia. Rabbit. TF style. Rabbit 맛있습니까? 소세지 맛인. 퍼지. 너 이거 퍼지가 뭔지 알아? 뭔데? 나도 이거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 근데 되게 맛 되게 특이해. 캐러멜 같은 느낌인데 쫀득쫀득하지 않고 바삭바삭해. 맛있어. 설탕 큐브 같은 느낌? 아, 퍼지 종류 되게 다양하다. 크리미 퍼지. 이렇게 사볼까? 오. 심지어 아침에 퍼지 먹고 있으니까 룸메이트가 아침에 지금 뭘 먹고 뭘 먹고 있냐고. Do you eat fudge in the morning? 이러자. 약간 그 설탕 아이싱 느낌이다. 어, 케이크 위에 딱 그 아이싱. Drunken cheeses. What does it mean? By drunken cheese. 치즈가 취했어? 상거래나 이런 걸 한 거야, 정치를 한 거야. 이게 언제적이라고? 기원전이지. 기원전. 로마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시티 오브 런던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살고 막 영국이 만들어졌잖아. 아. 런던이 커진 거야. 아. 그 곳을 좀 특별하게 분리를 해줘. 그래서 여기에 뭐 롤드맨이 따로 있어.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마차 타고도 그래. 롤드맨? 어, 뭐 하는 아저씨입니까? 그 시장이지 이거 시리아 롤드맨.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부터 시티 오브 런던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저거 그래서 타워 브릿지도 저거 시티 오브 런던. 가면은 네? 이렇게 앞에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크게 써있고 시티 오브 런던 민스터를 만든 거야.
아. 웨스트민스터를 만든 이유가 시티 오브 런던을 배척하기 위해? 그러니까 거기 돈이랑 이런 게 거기 상공을 원래 중심지였으니 걸어맞혀서 거기 이렇게 다 축적이 있잖아. 응. 근데 거기가 섬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쳐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를 이렇게 자연화시키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를 그렇게 만든 거기 막 피해서 거기 있잖아. 그 힘을 이렇게 빨아와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약간 실패한 거지. 그런 과정에서 현대시대가 변화를 해가지고 섬도 이제 뭐 별로 그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 시티 오브 런던은 그대로 남아있었지. 지금도 막 뭐 그런 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네. 네. 중세 느낌 낭낭했습니다. 네. 게임 오브 스로. 영국. 하지만 들어가면 돈 내야 돼. 얘네가 돈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 맞네. 여기 모뉴먼트, 캐논 스트리트 이런 데가 다 시티 오브 런던인가 봐. 다 적어 있어. 빨간색. 제가 이 길을 좋아하는 이유. 멋쟁이 직장인 아저씨들 그리고 멋있는 직장 여성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약간 파란색 수트 입고 있는 게 난 너무 멋있더라. 지금 네이비가 유행이래요. 아니 여기는 그냥 사시사철 네이비를 입어. 아저씨들이 봐봐 얼마나 멋있나. 랜드마크죠. 여기 또 시티 오브 런던 용 모양이 이렇게 있었어. 저쪽 리버풀 스트릿에서 쭉 걸어서 쇼디치에 가고 있어요. 무슨 노랜데? 아니 개사했어. 개사. 요즘 심심할 때 뭐해 짜증날 때 뭐해 어디서 시간 때우나 밴드 너무 사람 많아 소호 사람 많아 코벤트가 되면 뭔가 부족해 새로운 세상 그것을 말해봐 초딩치 프리덤. 아 여기도 근데 한물 갔어. 해크니 프리덤.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딘가 보니까 어디? 아시지? 의도된 걸까요? 왜 톰 히들스턴 옆에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컬러링북이 있네. 이거 한국 왔을 때야. 이거 타임스퀘어 와서 포르드 인가 그거 홍보했을 때. 진짜 웃긴다. 이거 너무 웃긴데? 타센에서. 넌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거? 근데 이거 너무 대단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얼마야? 180그램. 유명한 노래 다 있다. 오, 펑카델릭. 뭐야? 다 새로. 새 거야? 다 새로 뉴 바이널. 다 새로 나오고 있나 봐. 비닐이라는 거잖아. 비닐? 바이노. 비닐. 비닐이라뇨. 바이노. 이거죠. 자켓을 쫙 펼치면 이 나체 여성분이 이렇게 쫙. 바이닐이 뭔데? 이게 바이닐이야. LP를 여기 바이닐이라 그래. Why? I don't know. 아, 이게 바이닐이 수지잖아. 수지에 맞냐? 그치? 비닐! 그래, 비닐! 그걸로 만드는 거야. LP를? 이 판이 그거야. 그거를, 우와. 걔를 쭉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네. 하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만 봐야지. 이것은 희망고문이야. 이게 플래시백이라는 레코드샵이었어요. 나는 여기 처음 와보지만 블로그에서 하도 많이 봐서 익숙한 베이글집. 24시간이라 유명한 걸까? 맛있어서 유명한 걸까? 못 고르겠어. 선택장애가 왔어.
먹자 먹자. 되게 담백한 맛이야. 페스토 치킨 피자 같은 맛일 줄 알았는데 그런 맛은 또 아니고. 우리가 피자 나왔는데 저희가 우리가 주문한 거 까먹고 안 줘가지고 피자 주면서 음료를 두 이렇게랑 이렇게 두 잔이나 더 줬어요. 공짜 서비스. 아 고기 먹었어. 고기가 들어간 고기. 근데 이게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면 다른 방법은 왜 있는 거죠? 그래도 그거는 발렛한 방법이니까. 아까 저기에 내 한 부럽지 싶은데. 않지. 2년 내에 영국에서 공연 한번 하지 않겠어? 콜드플레이. 요즘 참 시대가 좋더라. 방탄소년단이 모스크바에서 공연을 해. 방탄소년단 모스크바에 왔다고? 인기가 있긴 너 있을 때 왔어? 아니 엄청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이었어. 나 깜짝 놀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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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잖아. 알맹이가 있어. 알맹이 그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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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 일단 오고. 스파는 된가요? 이렇게 봐서 진짜 뭘 파는지 모르겠는데. 로스트 치킨. 샐러드. 이게 뭐였지? 스칼렛? 스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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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 보입니다. 진짜 딱 봐요. 이게 뭐였죠? 할루미. 그리고 버거. 감자튀김의 두께를 한번 보여주시죠. 겁나 두꺼워. 감자튀김. 직접 만드는 감자튀김. 이게 안쪽까지 다 익을지 굉장히. 아, 막 익었어요. 직접 만드는 토마토 소스랑 같이 드시죠. 지금 여기 안에 육즙이 살아있어요. 오, 지금 이렇게 가르는데 이렇게 그냥 어머 이거 보세요. 보여주시죠 한번 안쪽을. 네. 이렇게 아~ 육즙이 다 살아있고 이렇게 네. 두꺼운데 네.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베이컨도 들어있군요. 지금 그리고 이 야채가 신선한 야채가 골고루 다 들어있어서 지금 이거 화면으로 보셔도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카레인데 벨기에에서 이렇게 마요크를 주잖아. 카레인데 옵션을 밥이 아니라 누들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언니 어디 올래? 치킨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나 혼자 보는 유튜브 조회수 맨날 20. 진짜 맨날 걔가 물어보거든. 그리고 얘는 여기 막 고수라든지 야채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고 걔 맨날 이거 엄마가 보면 따라하잖아. 카레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카레가 아니라 되게 크림 카레? 크리미한 맛이 되게 가미된. 근데 나 이런 거 어디서 먹어봤어? 어디서 먹어봤지? 모르겠다. 나는 근데